강서구 화곡동 895 일대 국회대로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지로 선정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정식 후보지로 인정한 건데요. 지역 주민들은 사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891대 국회대로 인근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 확대 TF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세 곳을 선정해 발표했고 이 국회대로 인근이 포함됐습니다. 정식으로 개발 후보지가 된 겁니다. 이제라도 발표가 돼서 굉장히 저희 주민들뿐이 아니라 모두 다 지금 기뻐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예전 화곡동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 동네 왔다가 정말 깜짝 놀라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해당 후보지는 24만 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발굴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사업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런 만큼 5,500세대 넘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공학적 검토 등을 통해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면 현재 계획된 세대 수보다 최대 20% 정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높이 지을수록 활용 가능한 공간이 생기는 만큼 학교나 편의시설 등을 더 지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올렸을 때 우리 구역 내 주민들의 이익이 아닌 주변의 주민들에까지도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된 추가 구역까지 더해 현재 동의율이 6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후보지로 선정됐고 본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까지 확보한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